아,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아니야. 우리가 아직 다 얘기가 안 끝나가지고. 아, 뭘 얘기가 안 끝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팬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앉아, 앉아. 예, 아,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여기. 분위기 좋지? 제가 이 방송을 좀 봤었는데, 저기 세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로 오라 그래서 이게 오늘은 좀 로켓 촬영인가 이러고 왔는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연남동이네. 집집이야. 집집이야. 아. 아니 근데 야 더 말랐네. 아, 네. 그렇지. 저 살 뺀 거야? 아, 네. 요번에 지금 찍고 있는 영화도 그렇고 요번에 개봉할 영화에서도 그렇고. 야, 진짜 궁금한데 살을 어떻게 빼는 거니? 진짜 살을 어떻게 빼는 거야? 난 별로 안 궁금해. 진짜 살을 어떻게 하나도 안 궁금해. 나는 배우들, 뭐 물론 어리지만 네네.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도 이 턱선이 제대로 쭉쭉 살아있을 때 야,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나는 미안해. 기가 막히네. 그래서 제가 술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아, 이게 내 거야? 아니, 제가 좋아하는 술인데. 아, 사케구나. 네, 예. 제가 사케를 그래? 좋아하는데 네. 집에서 되게 모아놓는 술이거든요. 아, 그래? 네. 온나나카세라는 술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말을 뭐 이리 온나카세? 뭐 약간 이런 술맛에 니 연구 되게 맛있다. 우와. 아, 되게 맛있다. 좆도 스코시다. 개 좆도. 아, I don't know. I don't know. 오케이. 아, 이게 그 뭐지? 의미 부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술이 이게 온나나카세가 무슨 뜻이냐면 그 여인의 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인의 눈물을 담아서 만든 술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남자랑 여자랑 술을 마시는데 남자가 술만 마시는 거예요. 이 술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여자가 눈물을 흘린다 해서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뭔가 스토리텔링. 근데 그래서 참 맛있는 술이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술인데 이게 그럼 정확히 뭐야? 보리 소주야? 아니면 그냥? 사케지. 사케. 예, 사케. 뭐 쌀로 만든 술. 아, 아유. 멋쟁이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사케 잔으로 좋다.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일단.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안주가 안 적혀 있네.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준비. 있긴 있는데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딱. 아. 참치하고 소금입니다. 아, 그 잠. 참치하고 소금입니다. 아, 그 잠시만 이게 아, 이게 잠시만 이게. 뭐 때문에 아니,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 와 이거를 있어요? 와 이거를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아 선배 이게 아니고 지금 아니 이럴 거 야 안주를 이럴 뭐 거면 아니 야 다 집어쳐 뭐 하는 거야? 아니 선배 죄송 제정신이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우리 제작진이랑 사전 인터뷰할 때 뭐 얘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잠깐만요. 저도 이걸 이렇게 준비해 주실지는 몰랐는데 근데 좀 당황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그 뭐에 그 먹냐고 이제 간단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냥 전 집에서 혼자 먹을 땐 진짜로 그냥 뭐 맛소금이나 이렇게 이게 캔 저거 참치 캔으로 해서 먹거든요. 왜냐면 많이 먹지 않으니까 집에서 뭐 막 엄청 취할 정도로 안 마시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준비해 주실지를 몰랐는데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게 젓가락이 이렇게... 몇 개야? 다섯 개씩이나 갖고 와서 젓가락을. 근데 맛소금은 젓가락이 없이 봐야죠. 먹는 건데? 아니 잠깐만요. 맛소금 봐야죠. 여기 있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턱선을 유지하는 거야.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여기 턱으로 소금을 찍어 먹으면 돼. 인정할게. 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이걸로 캔 이렇게 따면 돼. 진짜 이걸 준비해 주신 먹기 전에 찍어야지. 찍어야지. 예쁘게 찍어. 네, 예술. 소금하고 같이 나오게. 야, 이것도 찍을 게 있어? 이거 그냥 되게 막 찍는 거 아니야? 되게 맛있게 나온다. 어? 맛있게 생기게. 야, 근데 나는 참치캔은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진짜 맛소금이랑 먹은 적도 있어? 먹은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자주 먹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외화 영화 보면은 집에 항상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음잔에다가 이렇게 양주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릴 때 조금씩 따라하다가 아 이게 혼자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 번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양주를 어떻게 먹냐를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다가 소금을 이렇게 여기 발라 먹거나 아니면은 그 잔에다가 이렇게 소금 둘러서 먹는다고. 데킬라를. 네,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럼 그냥 이렇게 소금 찍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소금을 이렇게 먹게 됐어. 아, 그 이게 데킬라 형 그거 어떻게 알죠, 먹는지 알지? 알죠. 커피. 커피나 커피든 네네네. 소금이든 원래는 사랑하는 연인과 먹을 때 여기다. 목에다가 소금을 맞아. 바르고 그래서 그걸... 거기서 술을 먹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소금을 먹었고 그러면 아하. 여자를 만날 때 여기가 짠 여자는 의심을 해야 되나? 아 그렇지 쪽이 좀 짭짜름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커피 냄새가 좀 나거나 그런 너무 짠한데 워낙 어린데 에릭보다도 더 예, 맞아요. 아, 제가 그 빠른 90년생이어서 그럼 동생, 89년생이랑 동생일 거예요. 네, 너는 8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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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시고 네. 어. 내가 상병 때 니네 태어났니? 내가 상병 나로봉 때 니네가 태어났구나. 아, 나 얘긴 들었다. 뭐, 아, 예, 예. 군대 있을 때 누가 태어났다는 얘기. 나 상병 때 보초 쓰다가 저 배상병님 저 누가 태어났답니다. 강하늘이라는 친구가 태어났답니다. 어 그래 축하한다 그러고 열심히 저 난 나라 지킬 테니까 열심히 크라 그래. 그게 너구나. 아 네. 나 태어난 거구나. 자 요 한 잔씩 아, 내가 한 잔. 아, 큰형부터. 예 제가. 아니 앉아. 아예. 그래. 진짜 앉아 앉아. 아예. 아예. 우리 건배사 손님이니까. 아 건배사요? 어. 뭐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평소에 좋아하는 거 아니면 건배사니까 제가 이거 이놈들 다 죽어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옛날은 나 야채 참치에 놔주시오. 아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맛소금 찍어서 놔두시오. 이렇게 돌리게 아니고 그냥 아 뭐야 약간 생각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배사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 어딜 가나 좀 제 나이가 이제 막내 위치가 많아서 아, 그래. 제가 건배사를 할 일은 그치, 많이 없어서 사실 건배사 따로 있진 않은데 제가 그 지금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즐기자는 게 제 약간 뭐랄까 좀 살아가는데 좀 힘이 많이 되는 얘기 같은 거라서 지금. 그냥 저는 이제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기가 막히네. 아니 지금 여기 굉장히 굉장한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파헤쳐보자. 지금이라고 굉장히 예, 의미가 있어. 자, 예 선배님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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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향이 좋다. 아, 계속? 기가 막히다. 아, 기가 막히다. 어? 아, 소금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진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드세요. 이게 진짜 아, 맛있다고? 소금 맛있어. 근데 아, 진짜 맛있다. 맛소금은 기본적으로 맛소금. 아 그럼요, 맛있죠. 지금 먹으라고? 네. 야 그럼 이거 상대방 안주를 한번 줄 때는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왠간이 저질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먹는 거야.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먹어서. 난 아니 지금! 지금! 난 지금! 아 내일! 아. 어마어마하네라니까. 어마어마. 아니 그게 저 진짜 그냥 좋은 뜻의 지금인데. 그래 우리가 지금 갑자기 새벽에 하늘이네 집에 쳐들어간 거야. 아 네네. 야야 술 한잔 먹자 번개로 모는데 술은 있는데 뭐 먹을 거는 이것밖에 없는데 뭐 먹던 거 내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늘이가 먹는 아 그래? 네 가서 야 화장실 가야겠다 화장실 어디야? 형 화장실은 왜? 그러니까 아 가게 하는데 화장실 문이 잠겼어. 누가 있어요? 똑똑 문 안 열어줘. 누구 있어요? 누구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자를 화장실에 쓴다 그러는구나. 아니야. 근데 나 갑자기 있지. 저쪽 화장실에서 뭐야 거기 누가 있다고.
친구들 다 남자애들도 막 나오고 여자들 나오고 막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지. 난 술 맛있다 이거. 쟁여놓고 먹을 만하네 이거. 그렇죠. 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촬영한다는 거 기분이 좀 없어지네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처음 만난 선배님이라고 얘기 나누는 것 같아요. 없지 그럼. 부탁하고 싶은 건 좀 오늘 만취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지금 여기다가 그리고 방송 최초로 이제 구토하는 거 나올 것 같으면은 카메라 잘 잡아야 되니까 지금 그래. 하기 전에 지금. 지금이요. 지금. 그렇지. 지금이요. 웬만하면 네가 갖고 온 거야.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좋아. 아니야 이거. 기회다. 자 지금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줄 거야. 걸어줄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하다. 되게 편하네. 되게 편하네요. 되게 편하네. 해도 될 거.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먹었잖아. 이게 지금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깔끔하게. 네가 이제 집으로 갖고 가는 거야. 이거 빨리 돌리면 안 새는 거 알지? 그냥 네 술 네가 가져가는 거야 다시. 저기 생각하지 말고. 주량이 어떻게 돼, 주량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거의 맥주로 거의 마시고 맥주나 이렇게 제가 집에서 자기 전에 뭐 양주 조금씩 따라서 마신 거나 이런 사케 몇 잔 마시고 자거나 와인 마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쪽 뭐 가리는 술은 없는데 그냥 주량으로 따지면 그냥 소주 한 병 정도? 한 병 정도? 요즘에는? 네, 한 병 정도.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회식 자리나 뭐가 지글지글 해야지 소주 먹지 집에서 소주 먹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해. 네, 맞아요. 혼자 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7개를 먹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지, 혼자 사는 게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 아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에. 혼자 딱 있기? 네 그냥 딱 혼자 있기 딱 좋은. 근데 막 둘이... 옆에서 항의 같은 거 안 들어와? 여긴 원룸 오피스텔이고 원룸!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혹시 네. 둘이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이라는 겁니까? 뭐가? 계속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진짜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내 번에 있는 질문이야. 아니 너무 이상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잠시만 이거 지금 제 너무 더워서. 네. 아 친구들도 놀러 오고 그래? 네, 그럼요. 친구들 놀러 오고 하죠. 누구 놀러 왔어? 아, 근데 제가 연예인 친구분들이랑 그렇게 친한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아, 그러니까 친한 친구인데 뭐 우빈이나 아니면은 김우빈. 예, 비스트라는 그룹의 용준 형 씨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스몰을 같이 영화 같이 해서 우빈이랑 준호, 2PM의 준호 씨 예, 되게 친해서 자주 스몰. 예, 연락도 되게 자주 하고 하는데 집에까지 놀러 온 적은 아직 없던 것 같아요. 우빈도 되게 착하지. 정말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다 착하다. 누가 제일 못됐어? 누가 제일 못됐어? 형 진짜 아무래도... 아 진짜 방송에 확 얘기하고 싶네. 차마 그 새끼 얘기 못하겠네. 착하다 얘기하면은 그렇게까지 착한 건 아닌데 뭐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착한 걸로 포장이 되면은 뭐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박보검보다 착해 아니면 유재석은 이기지. 네가 유재석은 이기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완전 미담 제조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선배님들이 너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주변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저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겸손 떨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네네. 우리 업다운 게임을 해보자. 그게 뭐야? 업다운. 누구 사람 이름을 딱 얘기해서 그 사람보다 착한 것 같으면 업. 아니 그 사람보다 안 착한 것 같으면 다운. 그거 어떻게? 아니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아니 그게 아니라 업다운 게임. 지금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나는 안 착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을 대고 그 사람보다는 착한 것. 예를 들어 자
유재석. 그럼 유재석보다 착하면은 업, 안 착하면은 다운. 그 대신 유재석. 처음부터 강하게 가지 말자. 몸 볼 수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지. 그래? 그럼 탁재훈부터 가. 그러면. 자, 탁재훈 업 다운. 아, 어 다운. 어? 다운. 넌 진짜 악마구나. 어 그래?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말고 그럼 다른 사람. 자, 여기서 말. 박보검. 아 다음. 박보검보다 네, 더 착하진 않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박보검은 안 된다. 그렇죠, 네. 유재석. 아 다음이죠. 다음. 자, 착한 사람 또 떠올려. 어, 저거. 다음. 이승기. 아니요. 이승기. 아 지금. 아 다음. 이승기. 김우빈. 김우빈. 아는 애를 해야 돼. 아는 사람을 해야 돼. 자, 김우빈. 아니, 우빈이 내가 알기로 되게 착하고. 아, 우빈보다 다음. 네, 우빈보다 다음. 그래? 왜냐면 제가 우빈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아, 근데 왜 웃었어? 우빈이 착하다기보다 아, 그러니까 어. 너는 뭘 알고 있어, 지금. 아, 그게 아니라 친하다 보니까 우빈이 친하니까 업해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순간 했는데 예, 아이 다운. 아, 왜냐면 우빈이에 대해 저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우빈이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러니까 착하다기보다 아, 얘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아, 그래?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했는데 한번 업 할 사람 해주자. 그치, 누구야? 어, 한번 없어. 업 할 사람 해주자. 탁재훈. 아니, 날 왜 또 하냐고. 업 한번 가자. 편안한 거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로. 여기서 다 나오면 그건 착한 척 하는 거야. 착한 게 아니라. 어? 나도 물어봐야지. 어? 나도 얘를 아주 물어봐야지. 강한을. 어. 진짜 나빴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지? 진짜. 경우 없고. 경우가 아주 거짓말쟁이. 경우가 없어. 진짜. 어? 아. 그러면은. 소속사 사장님이 정민이지, 황정민. 아, 네네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장님은 아니고. 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네. 황정민. 아, 다운. 다운이야? 네, 다운. 어. 야, 황정민보다 다운이라고? 나 황정민이랑 친해. 아니, 됐다. 나 걔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 저 업하면 죽어요. 여러분, 황정민의 실체를 알겠죠? 이게 나가야 돼. 이분이 죽는데요. 내가 진짜 고단수로 세게 되기네. 죽는데요, 죽는데. 뭐지? 정민 선배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민 선배. 그럼 나는 만만하냐? 자식아, 말 좀 해보라고. 죄송해요. 내가 황정민보다 더 착해. 죄송해요. 어? 나는 만만하고. 죄송해요. 내가 죄송해요.